할렐루야, 愛する聖徒の皆さん、一緒に賛美しながら定めの祈祷会に備えましょう。祈祷員賛美19番です。私を愛する。주님 앞에
함께 온영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민 賛美 129번 을 賛美します. 129번 です. 만민 賛美 80번 です 80번 です 곱게 만
말씀으로 주 말씀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만들어 가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아름답게 만들어 가요. 아버지 주신 권능으로 주 권능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하얗게 하얗게 아버지 주신 사랑으로 주 사랑으로 내 마음 변화시키네. 만민삼비 85번 です. 아름답게 살아가는
賛美143番です。愛
使徒信条によって定めのダニエル祈祷会を始めます。我は天地の造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主は聖霊によりて宿り、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テ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よみがえり、天に昇り、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えり、かしこ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わん。我は聖霊を信じ、聖なる行動の教会、聖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よみがえり、とこしえの命を信じ。アーメン。一日を振り返って悔い改めるために祈ります。더게아름다운말을하지못하고아름답게이루지못한나의모습더온전하지못한것깨끗하지못한나의모습용서하시고죄불로사하시고깨끗하고정결한자가되며믿고순종함으로천국을향하여아름답게달려간내가될수있도록도와주시기원하기도합니다내아버지여얼마나크고놀라운사랑우리에게허락하셨고축복을우리에게허락하시는가를생각해봅니다그축을받는자의들마음에서이것도세계에서하나님의원하는게바는저희모두가되어변함난그사랑안에서영광돌게하신바되게도하시고아버지께밤따라아름답게이루어드릴수있도록도와주시기원하기도합니다더깨끗하고정결한심령이되게해서오늘도기도함나니내의와내뜻을깨뜨려버리고하나님의성과사랑에가득찬자유들이될수있도록도와주옵소서평생하늘사랑을역사하소서감사하며현재시대이름으로기도합니다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妨げる勢力を退けましょう。오늘도아버지하나님의우리아버지앞에기다려나왔사오니천군천사성례빌다음을어떻게보시고하나님뜻이어떤것이를깨우쳐서온전히깨끗하게정결하게믿음으로승리하며달려갈수있도록도와주옵소감사하며우리제스대이름으로기도합니다お祈りいたします。아멘。感謝の祈りをします。우리가기도할수있음에감사하며선한말씀을들을수있으니감사하며아버지께는아버지의목자의말씀을이제는아버지의당장의말씀을아버지님우리가아버지목자의말씀을잘지키지못했으나당장말씀을통하여깨우쳐깨달을수있는능을지고내버리시니감사를드린나이다생명의말씀은혜의말씀은혜감동이되어서변화되고아름다움이되며아버지가승리할수있는저희들에게도와주시기원하기도합니다40년동안강학길을갔던아버지님나와모세자리때들은말씀을아버지언제나순종하지못함으로안타깝게가게아버지하나님이여가난땅을앞두고아버지얼마나안타깝게말씀하신아버지하나님이여우리모세를통하여준비한말씀을적응하며나갔던아버지님이스라엘백성들아버지님여호수아와함께아버지아름답게아름답게승리하여서가난땅을아버지님청바였나이다우리는놀라운사랑은전가운데이제가옵나니더감사함으로충만함을달려가며사는목자를통해주는언약의말씀들을쉽게해갈수있는저희들이지금되고있어오니더큰능과은혜와사랑으로안내게나아갈수있도록축복하여주옵시고영광을이루게하소서감사하며우리제스테인으로그다음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国と民族のために、世界平和のために祈ります。물가가올랐다한다할지라도그래도아버지하나님이여사세이가도와주심에감사를드리는아이다또아버지하나님이나를듣게봐주신바되게도하시어이렇게믿는저희들이있게하시고아버님불러자간구할수있는저희들이있게하심에감사합니다이나라가민족복음화
마가 이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하나님 보아사 따라 하나님의 책임을 따라 더욱더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청년들도 깨어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더러 꽃장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학생들도 젊은이들도 아버님의 밝은 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가정마다 어둠과 더러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함께 하시사 승리할 수 있는 이 아버님 이 나라의 아버님 모든 아버님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전세계 안정하러 가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님 전세계 아버님 첫날부터 죽어왔은 바 되기도 하시고 미하고 세워들 다투는 전쟁으로부터 끝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다시 한번 아버님 전세계 길을 가여 주옵시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아버님 역사하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끝없는 선 함께 주옵소서 은혜를 사랑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때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이노리이다시마스 아멘. 皆さん、私たちがこのように祈ることができて、賛美をすることができて、どれほど感謝でしょうか。恵みを賛美しながら、このように幸いな生き方ができることに、さらに感謝しましょう。牧者の涙と献身によって、私たちはその恩恵を受けています。道会長先生が私たちを命をの御言葉でまた火のような祈りで導いてくださっています。その恵みがどれほど感謝でしょうか。毎週聞いているメッセージを通して私たちは命の御言葉を聞いています。それは牧者が神様から解き明かしていただいて私たちに伝えてくださった内容です。今皆さんの心が熱くなって変えられようとしているから、そのメッセージにどれほど恵みを受けていて、どれほど多くを悟っていて、どれほど祈りたくなりますか。このような大きな恵みを思いながら賛美しましょう。恵みです。내가누려왔던모든것들우리교장님은같이도와주시고기도를도와주시기바랍니다. 걸어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42년을 삶을 살아간 저희들입니다. 물론 마음이 그렇게 책 때 오지 않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마음이 뒤에 그 책 때 오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요. 여전히 그랬지만여러분2023년과2024년1월1일부터달라진우리를볼수가있습니다. 계절의모든순간당연한것아니라은혜였소. 오늘도뭐할수있으니얼마나감사합니까. 모든것이은혜, 모든것이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땅에태어나서어린아이시절과지금까지어린아이시절과지금까지숨을쉬며살며꿈을꾸는사람숨을쉬며살며꿈을꾸는사람당연한것아니라은혜였소당연한것아니라은혜였소하나님의자녀로살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하나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찬양한 말씀들을 설계해서 일찍 달려왔습니다. 그날 나는 변화생명으로 나와야 되는데 부족도 멈춘 전자이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모든것이은혜은혜은혜
불러주네 은혜요소. 제약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기도인 賛美 80번 です 火の中でも吐いて 마음의 양떼 마음의 성대인들이여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아버지를 믿고 싶어서 믿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마음의 대단히 성경을 보고만 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르간 일이 있단 자리에도 아버지는 날 달려갈 수 있던 거 하나님 우리의 신원입니다. 고집대로 영혼을 험한 세상이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울지 이제야 하네 이제야 불속에라도 주여 나의 주여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여 주의 사랑을 주의 첫사랑을 이루겠습니다. 강자를 살려주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버린 걸 버리면 됩니다. 하지 말란 걸 좀 말면 됩니다. 지키는 걸 지켜도 됩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그 사람의 은혜 가운데 그런 말씀 듣고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을 해놓지 않는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님의 당점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손에 쥐어주고 접어줍니다. 저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는 나아가겠다이다. 주님의 명예를 빼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겠다이다. 저 영혼 바치라 하네 바치라 하네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불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은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면서 우리를 회망하고 원망하지 않았고 가장 아버지 하나님을 회망하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도 유대 명들을 원망하고 회망하지 않았습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그 상을 감당하며 감사하며 내가 이 십자가를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가 맺혀도 비가 어느도 망하지 아니하죠. 순전한 신을 받지 않습니까? 들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내 이 길이 주님의 십자가는 겸손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십자가입니다. 죽기까지 죽어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그 속에라도 들어가 세상에 널리 전하리 세상에 널리 전 의지 없어서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한日参照歌 338번 です. 338번 です. 주 나를 박대하시며 편안하지 못한 내 모습 말씀을 쉬었습니다.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을 하루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용서하듯이 이 죄를 십자가에 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날 옆에 주셨습니다. 살았습니다. 말씀들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私たちが毎週聞いているメッセージの内容を思い出して祈りたいと思います。メッセージを聞きながら自分の姿を発見したことを思い出して変えられるために祈ります。個人の祈りです。영광들으며나아갈수있도록도와주옵소서나기도옵나이다아버지놀라운큰사랑을바라베풀으셨나이다놀라운큰혜를베풀으셨나이다우리에게주신아버지의생명말씀이아버지님이어디에있는것이아니라아버지바로66권말씀이있다고말씀하셨나이다66권말씀안에는생명과능력과영생과재욕과행복이있습니다그러므로그말씀을지키는걸지키고하라는걸하며환영과풀릴때우리는더아름다운영혼이된다고말씀하셨나이다행할수있도록도우시고하나님신의가운데달려갈수있도록도와주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참부여지없어손들고나옵니다제은혜베풀어주시기는원하기도합니다순전한주님을닮아우리도순전하기를원합니다우리가주님은나의구세지요우리주님은나의아버님이하여십자가달린분이심에감사를드리며하며첫사랑에충만함으로눈물과콧물을흘리며회개하고통회자복을했었습니다아버님그때는영의석에도알지못하며영의말씀도알지못하며주님이나죄때문에십자가달려돌아가다는그아버지였어아버님께서아버지를할까는진리의말씀을통하여그렇습니다아버지나같은죄인살리신주의감사하며눈물로통회하고잡아가며아버지앞에간구했나이다날마다아버지는성경의복음을통하여내가또아름답게달려가며충만하게달려갈수있도록축복하시며능력을베풀어주시니감사를드렸나이다너무나좋았던말씀을들을지명하지못한나에게아버지님2024년은너무나축복의아름다운시간이었나이다그래아버지목자님가시면서내가다준비해놓고내가다이루어서내가가서우리를도와준다고말씀하셨나이다이렇게우리목자님은아름다운아버지님천국을가셨고우리에게놀란축복이임하였나이다성령의감동과충만함으로어떻게하면아버지말씀대로살수있는길을제시하고제시하는목자님말씀에생명되어서우리안의능력과사랑으로아버지님이임할수있도록도우시고
아버지 우리 당장에 은혜 감는 걸로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영혼이 깜짝 놀랄 정도로 아버지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우리가 더 안되게 살겠나이다 변화되겠니다 하고 나갔던 저희들이었나이다. 1월달 은사집회에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3월달 은사집회에 놀라운 축복을 가하시고 올달 은사집회에는 더욱 놀라운 아버지 역사를 나타낼 분발되기도 하셔서 아버님의 통곡이 더버릴 수밖에 어그 눈을 보지 않는 그 눈을 아버님여 치료받고 응답받게 하신받기도 하시고 몸이 아버지님여 질병으로 아버지님여 이렇게 아버지님여 90%밖에 살 수 없는 10%밖에 아버님여 90%가 지금이요 10%밖에 살 수 없는 그런 아버님 일할지라도 아버님여 우리 당장에게 들을 통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아서 죽게 영광과 돌리게 하신받기도 하시고 만영원을 응답받아 축복을 받아 영광을 돌리게 하신받기도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러므로 권능원은 아버지 드리는 특별한 선물로 아버지 우리 당님의 물부터 보자는 권능을 도하여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듣나이다. 생명의 말씀을 들었나이다. 순전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은 얼마나 순전했는가. 아버님 우리 아버지 순수하고 아버님 성과 사랑에 가득 찬 주님의 삶을 배우면서 우리는 감동되고 은혜가 됐나이다. 주님은 아버지 아무것도 다투지 않았나이다. 아무것도 다투지 않았나이다. 아버님의 바리새인이나 아버님 또 아버지 서기관들 박사들이 아버님여 예수님을 나와 치료가 잡아주고 논하고 할 때도 아버님여 그들에게 가르쳐줘서 듣지 않냐며 가만히 피했다고 말씀했나이다. 근데 우리는 아버님여 치지 못하고 아버님여 치는 피하지 못하고 대적하고 싸우고 불평하고 망하고 했던 우리가 아닌가 돌아옵니다.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감당한지요. 아버지 우리는 아버님여 이런 다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육적으로 아버지 거룩한 모습을 갖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아버님여 진리 말씀으로 창놈이 되고 아버지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한다는 날지라도 내 마음이 편하고 없으니 내 마음에는 아버님여 속상하고 힘들었고 또 아버지 그거를 속상히 힘들 뿐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 상대에게 찬했던 저희들이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미워하고 판단을 성대했던 우리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를 불쌍히 억리를 기며 어떻게 하면 저가 변될까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내 아버지님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마땅한을 도는가 돌아보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주님 마음에는 오직 아버지 앞에 영광만 돌리며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님이 달리고 또 달려갔나이다. 주님의 순전한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게 도와줬으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님의 주님은 누가 다투지 않냐고 아버님은 누가도 아버님의 어떤 것을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말씀 말을 듣다가 아버님 그 말씀으로 온전하게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가만히 아버님이여 패했다고 말씀하셨나이다. 아버님이여 다 우리 아버님이여 주님을 하늘고 아버님의 불평하고 많은 적에 오시나이다. 모든 영혼들을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베풀으시고 또 베풀으시며 모든 걸 놔두시며 온화하고 아름다운 마음이셨습니다. 얼마나 온화하고 아름다운 마음인지요. 아버지 그 사랑에 감동이도 감동이는 결혼하고 아름다운 마음 성과 상을 안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모든 영혼들 제자들을 또 아버님 그렇게 품으셨고 아버님 형제들도 그렇게 품으셨습니다. 그런 덕에서 우리 주님은 유경제를 다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어미냐 아버지님 아버지를 사랑한 자가 내 형제고 모친이라고 말씀했나이다. 아버님의 진리 안에서 아버님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아버님 대하셨나이다. 주님의 땅에서 아버지님의 십자가 달릴 때도 아무도 아버지님이여 원망하지 않냐고 불평하지 않으셨나이다. 우리 죄 때문에 가시만 일관을 쓰시면서도 아버지님의 양호 얼굴에 아버지님 피가 난 자에 흐른다 한다할지라도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님의 기쁜아이다. 내가 이렇게 아버지님의 영혼들을 위해서 머리를 치운 죄 때문에 가시만 일관을 쓰는나이다. 아버지님의 양손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셨나이다. 아버지 양손에 나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우리 죄 때문인데도 아버지님의 그들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께서
그 사랑으로 내가 이 삶을 잘 감내하며 우리 아버지가 주년 아버지는 기쁨되고 내가 되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하늘의 상급이 그것이요 이 땅에서 만년을 그 밖에 나는 가겠노라 고백하시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짐을 우리는 들으면서 얼마나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에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며 거정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의 길까지 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셨나이다 내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한가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아름답게 영광 드리며 아름다운 것을 나가 달려가기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변개치 않고 아름다운 자가 되어 영감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나의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눈을 임하며 축복이 막이 아침 받으기도 하시고 제일 거룩함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 펴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나의 욕진을 벗는 자가 되기도 하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내 마음의 겉으로는 자꾸 아름다운 마음이지만 내 속마음은 아버지며 아버지 답답하고 힘들었고 내 마음에서는 아버지며 너무너무 아버지 속상했던 마음들 이제는 다 벗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름답게 달려간 자가 되기도 하시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내 아버지 감사를 드린 나이다 성경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성경을 보면서 깨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진리 안에 자유 없는 자가 자유함을 얻는 자가 되기도 하시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내가 잘 거야 잘까 하면서 때로는 실수하면 당연히 또 실수했네요 내가 이런 내는 내 마음속에 억눌림을 이제 벗어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불과 듣기도 하여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인들 받아서 하나님의 성과 선으로 온전함으로 영광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더 권능을 끌어내는 내가 되어서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충만한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는 작은 것일 때 있는 나의 모습 얼마나 작은 것인가 내 스스로가 다뤄보게 하시기는 원합니다 이 마음에 내가 얼마나 많은 품을 수 있을까요 10살을 품을 수 있을까요 100살을 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요 우리 짐이 얼마나 예치고 일을 품으셨습니다 그대 내가 아버지 내 작은 내가 아버지는요 내 체육식구를 다 품질 못하면 어쩌겠나이까 아버지는 소설하면 너무나 힘들어 아버지는 너무나 내가 답답해 이름을 가지면 어쩌겠습니까 사랑의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사랑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품고 사랑함으로 넉넉히 승리하고 또 승리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오늘도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가주셔서 영원한 것을 바라고 달려간 내가 되며 아버지의 불과 뜨기들을 통하여 첫사랑을 찾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아버지가 주님의 나의 사랑을 얼마든지 더 멋있게 할 수 있나이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의 무엇인가를 깨우쳐서 아버님의 어깨한 당장의 말씀을 깨우쳐서 한 주 한 주를 다시 듣고 또 들어 생명되게 하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듣고 또 들어보게 하소서 그러면 그 안에 진리 말씀이 있고 들을 때마다 거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능력과 사랑의 말씀이 있사오니 그 어떤 나의 모습에게 도와줬으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성결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빛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성결은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기쁨까지라도 알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넘나니 힘들도 어렵다 하지 말게 하소서 나는 새 삶을 가겠다고 고백하는데 새 삶은 어떤 자에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그 새 삶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산 마음으로 달려간 나의 못되어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항상 기뻐하라 지지 말고 기도하라 본사의 아버님여 또 감사하라 말씀했사오니 항상 기뻐하고 지지 말고 기도 다음에 범사에 감사하시는 삶이 얼마나 되었는지요 내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 중심에서 기쁨이 있고 내 중심에서 감사가 넘치며 내 중심에서 불과 어떤 기도를 통하여 나를 발견케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나를 발견한 것은 무사하지 말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나를 발견할 때마다 아버지가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또 온전함으로 영광을 드리며 빛 가운데 달려감으로 조금 더 부족되며 없는 그 어떤 성결을 나가게 달려가며 빛을 나가게 달려가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 되며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가게 합당한 게 한 바 그러므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평생 안에 산을 베풀어 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주여 부르짖게 상달되며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 안에서 승리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 기도를 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는요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갔으면 어찌하여 찾아는 물고 내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천국은 신난 것인데 무섭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아버지며 뭐가 두렵습니까? 저를 알고 무서워하지도 말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내가 진리하는 날 밝히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가 진리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성함의 말씀을 통하여 또 듣고 또 들어서 내 그리스도의 무엇인가를 떠오르며 그를 높이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생명 말씀을 나를 채워 영광을 맞닥에 달려가는 내 모습 되어 성결을 나가여 더 온전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빛이 아름다움으로 영광을 드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심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더 달리고 더 달려가며 더 크고 놀라운 권능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드리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내가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생명을 달려가며 별가족 기도를 통하여 능력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능력은 내가 사모하고 간구할 때 그 능력과 사랑이 말 것이고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할 때 더 지혜와 명철이 올 것이 없나니 우리부터 생과 성령을 받아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며 영광을 드리는 그 어떤 자가 되며 변없는 사랑으로 영광을 드리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군대 역사를 아름답게 역사로 태워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신 안에서 달려갑니다. 아버지 사랑 안에 달려갑니다.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라는 삶을 살게 나갑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내게 아버지여 선한 죄가 오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물의 마음이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물의 마음이 아마 내 아버지께서 원하기 바라는 성과 사랑의 무엇인가를 후에 나아가게 하소서. 달리고 달려갔는데 왜 내가 답답하고 답답한 제 자름을 걷는가 털어보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내 부모와 형제를 보며 그와 같은 속상이 내기도 있음을 깨우쳐서 아버지 내가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할까요? 제 성품을 담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지금 어떤 마음을 깨우쳐서 달려갈 때 영의 단계를 통과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며 빛과 사랑으로 감당이 되어 충만을 들며 싸우니 그 어떤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할 수 없으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나를 만나 주신 아버지 얼마나 감사합니다. 너를 아버지며 천국을 가게 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범단 책에 너무나 감사하게 달리고 또 달려가며 진리 말씀을 나하고 또 나갑니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달려갑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멈춰 있으면 어쩌겠나이까 가야 되는데 무엇이 아버지 나를 얽매고 있는가 털어오게 하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처먹이나 궁결한 내 죄에서 무엇이냐 천국이라 말씀했는데 아버지 내가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내가 가득 차서 아버지 원하기 바라는 암담은 살기 위해서 목적에 다 왔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내가 어떤 자가 돼야 할까요? 더 기도를 통하여 더 능력받아 그로부터 능력을 그르며 진리와 명철을 받아서 하늘로부터는 지혜를 받아 감당할 텐데 그 단계를 통하지 못했습니다. 얼음 속에 쳐서 감사해야 한다고 감사로만 아버지 나가다 보니까 감사가 되지 못하니 또 지치고 힘들어서 또다시 아버지 문제가 오며 어떤 똑같은 동일한 문제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밀가루가 빵도 되고 국수도 되고 아버지는 수제비 되는 것을 아버지의 피를 들어봤습니다.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남편의 문제와 또 아버지의 삶의 어려운 문제 아버지 그러니 지쳐버릴 수밖에 없나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팀의 신뢰를 가며 한 걸음을 갈 텐데 여전히 지쳐버리고 그 자리에 멈춰있으니 내 안에 아버지는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충만을 얻으니 첫사랑을 잃어버렸고 아버지 같은 은혜의 사랑으로 더 감동으로 더 나가지 못한 내 모습을 봅니다. 이제는 내가 더 큰 은혜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를 합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자가 달려 주 아버지는 이 땅에서 생명을 다할까지 어느 곳에서 지쳐서 힘들은 적이 없으시나이다. 몸이 아무리 고나해도 또 오나 오늘 아버지 내가 쉬며 내는 암담한 곳을 가며 영혼들의 천국을 증가하도록 기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첫사랑이 아니겠습니까? 팀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엔 내 모습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도 하시고 영광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달려오고 내 자리를 지킨단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더욱 금세가 달려가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달려가고 또 달려가야 할 텐데 그 자리에서 그지 않냐 아버지 가고 있는 내가 되지 않는가 들어보며 더 아버지가 주님의 첫사랑의 충만함으로 더더욱 금세가 달려가며 작자의 기도와 이어서 영의 단계를 뚫고 작자의 기도와 이어서 능력받아 만년을 맺힌 자가 되기도 하시고 그녀의 사랑을 한다고 나아가는 내 모습 되기도 하죠. 승인은 원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능력 시간을 주시고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운 축복을 내가 가시
주셨사오니 그 사랑 간증의 충만함으로 내게 채우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합나이다. 거룩한 주님 앞에 내가 있나이다. 아버지 온전한 내가 있나이다. 아버지 성결의 말씀을 통일하게 누구이나 다 주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결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결을 삼하고 달려가느냐 안 달려가 달려갑니다. 성결의 말씀을 얼마나 먹느냐 따라갑니다. 합니다. 아버지 뭐 어떠해야 될까요? 더 큰 사랑으로 아름답게 나아가며 피곤해 달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과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며 내 아버지 은혜 비불어 주시기는 원하고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 내게 아버지가 내게 묻으며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사랑한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었단다. 그래서 네가 얼마나 눈물을 흘며 감사했느냐. 그러면 그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있냐 물으신다 한다면 아버지여 삶에 지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배고파도 주께 성도님들은 어려워도 주께 성도님들은 감사의 찬양을 올렸나이다. 감사의 찬양을 입은 지가 얼마나 되었고 기쁨의 찬양을 올린 지가 얼마나 됐는가 내 스스로 돌아보게 하십니다. 대구도 할 수 없으기는 하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님 때로는 천국을 잃어버려서 고통당하지 않았는가 돌아보며 천국은 어디 가 있을까요? 천국은 저 천국에 있는 아버님 그쪽에 있는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의 천국을 해야 아버님 내가 믿음으로 가는 그 천국이 만져지고 보여서 아버님 승리할 수가 있나이다. 아버님 천국은 새 삶을 잃어버렸다 잃어버려지 못한다며 어느새 아버님 그 새 삶을 갈 수 있으며 오늘 때 천국의 아름다움을 갈 수 있겠나이가. 아버님 세상 사람과 우리와 달리는 아버님여 우리 주님께서 원하기 바라는 천국의 까닭이요 아버님 첫째 되는 그 어려움을 당한 날일지라도 생명에 달려갔던 그 같은 역사하셨나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 암담 천국으로 달려가는 내가 되며 능력과 사랑을 담당하게 달려가므로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음에 너무 좋습니다. 성경의 복음에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너희가 어떻게 나를 통하여 감사함으로 내가 성경을 달려가며 내가 올라가는 것 부딪히는 것들이 아버지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지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뭐 뭉텅뭉텅 지나서 지나버린 게 아니라 아버지 미움을 치부내고 판단정제를 치부내고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없나니 얼마나 내가 더 깊게 생각하며 겨자범의 깨달음으로 영광되는 나의 모습 되며 변함없는 그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달려간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너무나 어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빛들의 암담 열매 건전을 마귀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내 아버지 감사합니다. 별 같은 기도를 하기는 원합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목자를 사랑하며 변함없이 아버지의 당점을 사랑한단다 할지라도 나를 변화되기 위해서는 불가등 기도의 능력이 필요없나니 할부자 음전을 기도할 수 있도록 작정하여 기도하게 하신 바를 기도하시고 때는 금식하여 기도하여서 기도의 능력을 끌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그 단계를 통과하여서 영광들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고 능력과 사랑에 마여서 영광들은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첫사랑의 충만을 착각해야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대권자가 되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누구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과 사랑의 부재가 때문이요 내 마음에 선한 날일지라도 아버지의 사랑의 부재가 때문이 없나니 그 모든 걸 찾아서 성과 사랑을 세워나가며 영광들은 내가 되어서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하시고 더 큰 사랑으로 암대가 달려가는 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로 온전 열매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접수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놀라운 사랑 건축으로 다 순발되기도 하시고 불러들기도 하 성달되어서 데리고 들에게 조금 더 부족하면 없도록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너희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내게 주신 사랑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누리고 달려가며 이내가 나아기로 남나니 그녀의 사랑에 충만케 하시고 제 그 감을 운점을 도와주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내게 주신 사랑의 무식을 깨쳐서 더 충만하게 달려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나간 자가 되기도 하시며 첫사랑을 결단과 차이라는 마음으로 첫사랑을 천년자가 되기도 하여 생과 성년을 가해주셔서 연금만 돌리며 감당하게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능력하신 아버지 아름다운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마음의 영혼들이 변화되기는 원하여 기도를 하며 더 큰 사랑은 증으로 달려가고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승략으로 남나니 겨자의 깨달은 것마다 빛다름다에 넘치게 하시고 그렇게 온전함으로 영광들은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도를 합니다.
없으시기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혼들을 합의한 함께하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동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마음은 아버지의 새롭게 사슴박되기도 하시고 아버지의 불같은 기도 강구를 통하여 변화되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지금 은혜 받을 때요 복사가 복수복사같이 은혜를 주고 계신나이다. 이럴 때 우리 마음을 다 다지고 또 다져서 변화되기를 원하며 우리 마음을 또 어떻게 사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내가 한 줄 아버지입니다. 그 내 사랑에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히 사슴받게도 하시고 배 가운데 달려감으로 영혼들 함께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남들 길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것은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 같은 놀라운 축복을 가셨사오니 아들 하나하나 변화되어서 우리 집에 가는 길을 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명의를 메고 아버지님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내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 아버지여 겸손의 명의를 메게 하여 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섬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처럼 날마다 기도하게 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변화될 수 있는 능력으로 가셨사오니 더 변화되기를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감사합니다. 살을 목자님을 통하여 배웠고 들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들 예전에 당자님을 통하여 배우고 듣사오니 고쳐지게 하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님요 우리 아버님요 주님은 걸은 거리라도 조용하시고 아버님 늘 말하는 건 또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으셨나이다. 그런데 저는 얼마나 아버님요 경박하는 웃음과 경박하는 걸음이었는지요. 예전에는 아버님요 기어목자님을 통하여 들었고 당자님을 통하여 또 들었습니다. 주님의 가는 길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버님의 어쩌는 자가 되기도 와 접수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진리로 내 입술을 담는 자가 되기도 와 접수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내 입술은 그들의 입술이요 내 입술은 아버지를 사랑하며 아버지를 부르는 입술이 없나니 이 입술이 아버지의 진리만 담게 하시고 거룩함은 담게 하시고 아버지만 사랑만 담아 아버지 영광 돌리는 내가 되며 변없는 그 사랑 안에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접수기는 원하여 기다렸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사랑을 결코 흘러버리지 말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내게 주신 은혜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 능력이 되어서 마음껏 영광 드리며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는 끝없는 사랑을 붙여주시고 그 아버지 펼쳐주시고 그러시옵소서. 우리 마음이나 모든 영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오이노리이타시마스. 아멘. 찬송가 173점 올리겠습니다. 간니치산시오가 173번 을 삼비시마스.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 불러 승산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빌어빈 마음에 성령 충만하소서. 성령이 여기서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이제 불러 신선하게 하소서. 구속하실 주께서 허락하신 성령을 믿고 감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 여기가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이제 불러 승만하게 하소서. 만민 삼비 21번 です.
세상을 믿을 수 있도록 눈을 위해 부어주신 사랑으로 천국 향해 달려가도록 주의 사랑으로 천국 향해 달려가도록 마지막 때 일어나시네 아멘 성령의 역사 기도의 賛美 42번 です 이제 나도 성령의 불꽃 되어 이 세상에 이제 나도 예수 안녕 성령의 불사라가 주옵시기는 날기들 염나이다 성령의 감동과 충만을 귀한 충만 그리도의 주옵시기는 날기들 염나이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사라가 있어서 성령의 아침바 되기도 주옵시기는 날기들 염나이다 아버지여 은혜를 대하시고 성령의 삶을 허여 주옵시기는 날기들 염나이다 우리가 그다지 않고 어찌 아버지며 승리할 수가 있으며 그다지 않고 어찌 아버지 영광을 돌릴 수 있겠나이까 예수 안녕 성령 충만을 받고 아침바 되기도 하시고 성령의 불이 마고 충만을 임하여
주여
하겠습니다. 주여도 역사기는 할 필요 없나요? 제게 삶을 주시고 능력이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였습니다. 아들에게도 하시고 빌같은 기도가 큰고가 아버지의 상달되어서 밤새 금답도 축복이 임하게 하시기는 할 필요 없나요? 아멘. 아멘 아멘 아들로 고맙겠나로 밝게도 주여리 세가로 바로 밝게로 맨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마 가로 밝게로 맨들 예수마 와이 가로 밝게로 아버지 스마 이 가로 밝게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물 다이어서 아버지 옆에 드리는 모든 시간이 은혜 듣고 축만함 되고 생물 다이어 모든 시간이 감당의 능력이 되기도 아버지여 더 변화되기는 원할 기다려 없나이다 더 성결되기는 원할 기다려 없나이다 더 온전한 자가 되기는 원할 기다려 없나이다 아버지의 사랑과 축만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도 수수기는 원할 기다려 없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몸에 굳어 달리게 하신다 되기도 하시고 순정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의 통도 온전함으로 영광 누리게 하시고 기도할 사수기는 원할 기다려 없나이다 아버지여 믿고 순정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이 시간 불세를 가슴에 아들기도 하시고 마음의 모든 영혼들에게 능력을 가지고 접수기는 원할 기다려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스마일 가라 마이 견자라 마이 어머니 스마일 우리 스마일 가라 마이 견자라 마이 견자라 마이 견자라 마이 흘러버려 없어요 접수기는 원할 기다려 우리가 충만하고 승리함 충만하며 영광들기는 원할 믿고 승리함대로 삼대기 되게 축복되고 되고 삶의 없대로 돌려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스마일 우리 스마일 가라 마이 견자라 마이 견자라 마이 나를 나를로 어마이케 나를 바르케 나를 바르케 나를 바르케 나를 바르케 나를 바르케 오래 스마일 걸어 바르케 나를 마였으나 지어 묵자라네 당절면하네 당절면은 나의 하나네 지어 덕분에 사로잡은 나들도 아시어서 여러분들이 새 삶을 끌어가는데 전부 다 부족됨이 없도록 두시고 아버지 나 또한 아버됨요 지명을 메고 다니는데 전부 다 부족됨이 없도록 저도 쓰기나 원할 그들 없나이다 성가 사랑이 감동이도 능력도 군약을 내며 축복이 되었어 영광만 돌리게 하십니다. 그게 됐어. 승인은 원하게 달렸나이다. 아멘. 오, 이스마. 아멘, 이스마. 그라바이게, 내라마. 오, 이스마. 이가라바이게, 내라마. 이가라바이게, 내라마. 흘러버려 없어야죠. 승인은 원하게 달렸나이다. 이래를 달려야죠. 승인은 원하게 달렸나이다. 내가 충만하면 해야죠. 승인은 원하게 달렸나이다. 아멘. 그것은 승리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빛대란 날 넘치게 하십니다. 그게 됐으니까 승리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도 승인은 원하게 달렸나이다. 아버지 넉넉히 승리하게 하소서 일교계의 축과 신발되기도 하시고 일교계의 축과의 초승기는 원할 기도를 넘나이다 흐르기도가 상달되며 응덕하려 음악이 하신발되기도 하시고 몇몇 전세계 있는 맘의 모든 영혼들의 축과의 초승기는 원할 기도를 넘나이다 이기는 말을 가해 초승기는 원할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의 미워 승리의 불로 충만함으로 은행사나 충만 충만함으로 영광 영광 돌리게 하신다 그리도 하시오 승기는 원할 기도를 넘나이다 아버지여 영광 영광 돌리게 하신다 그리도 초승 기도하나이다 이를 지을 수 있도록 저 승인 하나 기도하여 주여 스마 이거라 밝게 흔들어 마 이거라 밝게 흔들어 마 오 스마 이거라 밝게 흔들어 마 아버지 승리의 불러불러 머리부터 발까지 뼈마저부터 불러 마저가 승리 하시기도 주여 승인 하나 하며 영광을 잘 보게 하신다 하시기도 하시고 달고 죽었지 않고 여행하지 않고 아버님 앞에 금세가 달라 내가 되기도 하시고 불 같은 기도 하되며 오냐고 붙드는 자가 기도 하시어 승인 하나 성녀의 감당을 충만함으로 내려드는 때 이리로 이스마 이거라 밝게 흔들어 마 오 이스마 이거라 밝게 흔들어 마 이스마 우리 스마일 가라 밝게 흔들어 마였으나 능력과 사랑으로 잘 꿈마되기도 하시며 남는 그 남는 날 수명으로 함께 손수기는 원하게 돌렸나 아버지의 반뜻을 이루어지게 하시며 나에게도 하시고 아버지의 감격령과 솔직히 조금 더 부장쌤이 없도록 도우시 없으기는 원하게 돌렸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에 그런 마음에 넘치고 넘치게 하시며 나에게도 하시고 마지막 때 섭리 안에 군의 섭리 안에 솔직히 조금 더 부장쌤이 없도록 도우시 없으기는 정말 더 달려가는 곳에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며 나에게도 하시고 정말 달려가는 곳에 기침하게 하시며 나에게도 하시고
우리 산을 가득 차서 생략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나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내 세계가 가득 거미 가려봐 할렐루야 만미 전 세계 영원들에게 충만히 주시기로나 그들 넘나자 복음마다 위포를 주시기로나 그들 넘나자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넉넉히 달리고 승리하시는 영원들에게도 주시기로나 그들 넘나자 빛과 사랑에 충만하여서 영광 만드는 영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로나 그들 넘나자 날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그들에게 도와주시기로나 그들 넘나자 아멘 할렐루야 마음의 모든 영혼들에게 축복하여 승리하게도 주시기는 오늘 영나다 저에게도 덕한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조금 더 부족되며 어쩌다 주시기는 오늘 영나다 마지막 때 섭리하네 그를 섭리하네 아버지께 빠른 뜻을 넉넉히 이루어드리며 암담하게 영광을 드리며 나에게 합당한 나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시기는 오늘 영나다 아멘 아멘 할렐루 오 마이 캔다르 마이 캐르 아멘 아멘 아들로 오 마이 캔다르 마이 캐르 아멘 아멘 아들로 걸어 밝히는 빛노를 놀래서 나들 나나나 걸어 바라 밝히는 빛노를 내서 나를 고마워 걸어 바라 밝히는 빛노를 내서 나를 놀래서 나를 나나나 오 할렐루야 내서 나 고마워 나를 밝히는 주여 내서 나를 놀래서 고마워 나를 밝히는 밝히는 빛노를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남의 영혼들이 마여서 이제는 미련한 빛을 바라게 하시고 우리에게 준비하신 아버지의 축복이 아름다운 아버지님 천을 준비하며 나아갑나니 더 기도를 준비하며 천을 준비하여서 영광을 돌려 아름다운 뜻을 이기게 하소서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오 인오리 이따시마스 아민 역사신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만민산비 37번호 산비시마스 37번 데스 만민賛美 76번 です 만민賛美 240번 です 240번 です
많은 증거 많은 축복 찬양을 쓴 다음에 만민 賛美 115番を賛美した後、道会長先生のために祈ります。115番です。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당자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직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어가며 이 기체단을 이끌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더 크신 사랑으로만 함께 하시며 아버지의 권능으로 보장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 불의 감동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도 밝은 영감의 영감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준비하 그 말씀 속에 또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적고 믿음이 큰 모든 이들에게 맞추어서 비유와 예화들 성령의 감동함 속에 주신 바 되어져서 그 말씀이 믿음의 모든 분량들에 다 깨우침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며 양식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밝은 영감 속에 말씀의 권세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속에 초신자 새신자라 한다 할지라도 은혜받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쉽고 이해가 되고 그런데 영적인 큰 깨우침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방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안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은 주의 종들이 또한 많은 성도들이 또한 깨우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하시는 빛의 말씀들로 생명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으로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흘러버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영의 깊이를 깨우치며 그 영적인 말씀들로 인하여서 그들의 영혼의 쇠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내 영혼이 살아났노라고 내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들어서 안타까우나 이 말씀을 들음에 감사하다고 또한 그 말씀대로 이제 시행하기를 다짐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 안에 크신 권능을 담아 주옵소서. 말씀을 또한 이렇게 영상으로도 보게 되어지고 또 인터넷으로도 찾아 듣게 되어집니다. 이제 각 나라 또 세계 곳곳에 이 말씀이 기독 방송들을 통하여서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 설교 안에도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한다 할지라도 모두가 성령 안에
안에 하나로 많은 크리스천들과 주의 종들을 깨우칠 것이며 또한 듣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이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 생명과 은혜의 능력을 얻게 하시고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각성 질병들 연약함도 치료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기뻐 뛰심을 느끼게 하시고 성령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의 구세주 주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성령도 받고 방언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런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치료와 응답의 역사들로 주의 이제 매주 매주 이렇게 대배마다 한 주를 맡겨드리며 환자 기도를 이룹니다. 그 기도에도 크신 권능으로만 보장하여 주옵시사. 각색 질병들을 치료받고 약함이 강함을 얻고 시험말라 문제가 떠나가며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큰 힘과 능력 빛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환자 기도를 통하여서도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보장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또한 녹화되어지고 녹음되어져 있는 환자 기도를 받는 성도들마다 크신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 문제 해결받고 응답받는 역사들로 간증에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보장하시는 권능의 사역들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종 은사집회가 있고 또 이렇게 하게 수련회 등 귀한 행사들과 중요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불의 말씀 감동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또한 크신 권능의 역사들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크게 영광 돌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 또한 이와 같은 권능을 사모하여 참여하는 이들 또한 이제 소개받아 또한 전도받아 함께 동참하는 이들 어떠한 환경과 조건에서 은사집회를 참여하든 간에 또한 이번 만민학의 수련회에 동참하는 이들마다 놀라운 권능으로 응답과 축복으로 간증에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랫동안 고질병이라 한달지라도 의학으로 과학으로 삶의 능으로 안이 되어진다 하는 이러한 불치병 난치병이라 한달지라도 치료받고 응답받고 문제결받아 영광 돌려 나가는 각종 은사집회와 아버지의 권능의 사역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의 보장하심으로 영광 홀로 받으옵소서. 죽은자도 살리신 아버지요 그와 같은 권능의 사역들로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을 병들이 치료되어 줄 것이며 또한 죽음의 위험에 있는 일이 남받을 것이며 또한 아버지 죽었던 일도 살리는 아버지의 크신 권능으로 마음껏 있게 하여 주옵시고 재창조의 권능으로 보이지 않는 눈이 보일 것이며 들리지 않는 귀가 들릴 것이며 이렇게 죽어진 것들이 퇴화되고 노화된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재생되어지는 놀라운 체험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사역하는 모든 것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장하심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으로만 함께 하시사 필요에 따라 앞일에 되어질 것도 예언케 하여 주옵시고 밝은 영감으로 영감의 환상으로 역사해 주셔서 많은 영의 세계도 보고 알고 깨우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므로 우리 모두가 영을 사모하며 영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모하며 달려갈 수 있는 양떼들로 이끌어가며 더 깊은 영의 차원과 더 큰 믿음으로 향상시켜 나아가며 이끌어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영의 세계 에서 많은 일들로 우리 가운데 축복과 응답을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여 간절함이 부족하면 아니 되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제단에 영안이 열려 보는 이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더 밝히 정확하게 보아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의 세계에 또한 충만함으로 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사역 속에서도 크신 권세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찬양할 때 오직 하늘 보좌를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회개 찬양이든 아니면 찬양 인도든 주여 이와 같이 찬양하는 모든 시간 이 다니엘처럼 찬양을 통하여서도 저희 마음 가득과 정성을 다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실어 올려드리는 찬양 가사에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영의 찬양 그 찬양을 아버지 기뻐하시고 또 그 찬양으로 인하여 원수망산 어둠의 진이 분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성도님들은 큰 은혜와 감동과 충만함으로 아버지 찬양 속에도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런 찬양의 인도가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 찬양을 부를 때에도 그런 감동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육적으로도 저희 성대도 더 맑고 청하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육의 사람이 들어도 감동을 받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목소리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교할 때도 목에 가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기침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목도 더 평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 보아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튼튼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역이 주의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이루길 원합니다. 밝은 영감의 영감으로 성령의 밝은 음성인도 주관으로만 함께 없어서 아버지 재단을 끌어나가며 결정하며 추진하며 이루어나가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사람의 생각이나 제 유익이나 제 생각에 따라서 아버지 또한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만을 정확하게 주관받아 결정하며 이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만으로 100% 성령의 음성으로 주관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밝게 말씀하여 주시고 밝은 음성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육신의 생각이나 내 편리나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시는 밝은 음성인도 주관 가운데 그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며 아버지의 뜻하시고 원하신 바대로 행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 없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제가 했던 모든 말들이 아버지의 보장받아야겠습니다. 부도수표가 있어서는 아니 되겠고 제가 하는 말들을 보장하시사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을 아버지의 응답은혜와 축복의 일들로 보아야겠습니다. 그러니 생각 속에 느낌 속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령의 주관을 받아 말하고 그렇게 주관받은 것들이 실상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이런 참종으로 부족함이 없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니었고 끝이 없는 권능으로 마음껏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저의 마음이 커지고 넓어서 세계를 품어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의 전 성도를 품을 것이며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저희 마음 안에 품고 섬기며 사랑하며 소중히 귀히 여기게 하여 주옵시며 그로 인하여 지나가면서 눈빛만 마주쳐도 주의 사랑이 함께 전달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치료도 받고 응답도 받고 문제 해결도 받는 놀라운 주의 사랑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전국 지교에 사랑하는 교회들과 주의점들과 성도들 항상 마음 안에 품어지고 또한 그들을 살피기에 부족함이 없는 큰 마음 되게 하시고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지교회에 또한 협력하는 교회들과 우리 주의종님들 항상 저희 마음 안에 가득 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은 넓히면 사랑으로 커지고 커지는 만큼 세계도 품고 온 우주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시기에 그 사랑을 제 마음에 담으면 그리할 수 있사오니 마음을 더 넓혀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을 품을 것이며 이젠 더 나아가 이방인들의 구원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마음으로 품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라면 이 세상을 보시고 이 지구를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이 바라보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면 온 인류를 구하심이기 까닭이었는데 그런데 그 인생들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그 보혈이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러니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권능으로 보장하신 바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주여 이제 제가 이런 사역을 마음껏 나타내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참신이시요 예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말씀과 증거인 권능과 함께 담대히 선포하길 원합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마음껏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많은 만민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최근에는 이렇게 만민 라디오를 통해서 큰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작하고 수고했던 이들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만민의 모든 행사와 모든 일들이 성령 안에 아버지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제가 성령의 주관을 받아 이 모든 것들을 또한 제안하고 제시하며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밝은 성령의 음성인도 주관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제 방송 설교와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또 유튜브나 온라인 으로 선교를 이루어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들을 하나하나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방법론과 아버지 행하는 모든 바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생명의 말씀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 되셨는데 왜 어떻게 우리의 구세주 되셨는지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는 십자가에도 이것을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전달하고 많은 죄종들이 듣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도 듣고 알아서 구원에 이르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유튜브 설교를 아버지
또한 이렇게 녹화하며 이루어 나갈 때에 이 모든 것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듣고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볼 때에 감동을 얻고 더 깊은 말씀을 알고자 하는 이런 끌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바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없나니 성령의 능력과 은혜 속에 그 말씀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포장하여 주옵시고 말씀 안에 큰 은혜로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사역하는 모든 바가 저의 발걸음이 아니라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이루길 원합니다. 어떠한 일들도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계획하심에 따라 온전히 주관받아 이루길 원합니다. 세계 선교를 이루어 나가며 이제 또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이전하고 아버지 세계 선교에 제가 발걸음을 옮겨야 하는 곳도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신 곳 정확하게 주관받아 아버지 발걸음을 옮기며 영광 돌려드리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게 정점되며 주의 당대하게도 말씀하시기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하나님의 극한 사랑을 함께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게 정점되며 너를 아버지 권능의 역사로 만민 역사로 이끌어 당대하게 정점되며 우리 당대하게도 말씀하시기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하늘에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삶을 감당해 해서 매일매일 모든 생각과 뜻과 모든 아버지의 시간을 드리옵나니 그 말씀 나게 되기도 하시고 진정한 많은 증거 많은 열매가 천원들을 맺혀 마지막 때 사람들을 넉넉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 당대의 대기도 하시옵소서. 성대를 구하여 주옵시기 너무나 기다려오며 행간능을 주옵시기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자기 당신지 않도록 도우시며 목자의 권능 안에 목자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붙들어드리며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 너무나 기다려옵나이다. 금성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시기 너무나 기다려오며 당대 한편의 택한 모든 선례가 어찌어찌 이루게 하시고 마지막 때 전 세계의 성경을 보험으로 아버지나 이루어드리며 목자의 삶을 목자의 영혼을 아버지나 그 모든 걸 감당되는 우리 당대한 세계도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 제 성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이노리 이따시마스. 아멘. 찬양 114장 올리겠습니다. 만민 삼비 114번을 삼비します. 114번 です.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리세. 크신 일을 행하셨네. 아버지 성리를 이루시네. 성령의 크신 권능으로 세계를 이루어가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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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민 위에 뛰어난 제단을 이루셨네.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자네. 만민의 우뚝 선 제단.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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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크신 권능 주의 권능 모두가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리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을 주께 돌리세. 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신 다음에 개교를 위해서 해외선교를 간리지산시옥가 401번을 삼비시다 아토 가이가이 선교의 ために祈ります.
放送選挙、文章選挙、またインターネット、SNS などで全世界に広くこの清めの福音が伝えられるために祈りましょう。最近 YouTube のために収録もしています。韓日最小課401番です。착한 천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십니다. 팀이 계십니다. 우리 목자님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아멘. 끝까지 찬송을 이겨라. 여러분 흘러뜨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찬답시다. 世界宣教のためにまた伝道の実を結ぶために祈ります。귀한말씀주시고우리영혼을변화시키시며더아름다운천국가장아름다운새로운삶을사모하고침노할수있는이성결의복음주심에감사합니다이복음으로전세계무수한영혼들을깨우며살리는이재단우리에게주신세계선교의사명을온전히감당하길원하옵나니능력은혜로함께하여주옵소서성결의복음의문서선교가활발히진행되게하셨습니다많은책자로만들어주셨습니다그책자가전세계곳곳에전해지게하옵소서각나라언어로번역되어져서전세계유통되어지고무수한영오늘의그책자를찾고또한그책자를읽으며주를만나고체험하며구원과생명아버지하나님의참뜻을깨우치고깨닫고더변화되어지는많은이들로나오게없어서하나님을믿지않는이들은하나님을만나고아버지주님을믿는놀라운구원의역사가있게하여주옵시고주를믿는많은크리스찬들은이제는하나님의말씀대로살아가는이런참구원의역사가있게하여주옵소서또한많은우리만민투데이도있습니다아버지이런또하나님을만난사람들전도지가전해질때마다많은사람들이듣고읽고감동으로충만케하여주옵소서전도지를전할때에아버지전도하는모든이들의발걸음마다축복하여주옵소서그들의발걸음이복된아이다아버지하나님께서영육간에놀라운축복으로만함께하셔서아버지가하늘의상급으로이땅에기름진복으로갚아주옵시며아버지전도지를돌릴때받아보는이들의마음에큰은혜와감동충만함이되게하시고하나님을만나고체험하며주를만나는놀라운역사로임하게하여주시기를원합니다이만민신문이아버지의전도지전세계국가보다또한각나라언어로번역되어져서전해질때마다믿음이되고생명이되고하나님을만나고체험할것이며또한우리가이전도지로전도할때에많은사람들이관심을갖고또한읽어볼때에진정이것이참인가이런치료의역사가진정나타나고있는가이렇게기대하고사모하는이들로무수히나올수있도록역사해주시기를원합니다그리하고이제이재단을찾아오는이들로전도할때전도받는영혼들로구원의길로이룰수있는영혼들되게하여주옵시고주여많은영혼들을전도되게하시면감사합니다그들이알곡되게하여주옵시고철학에서하나님을만나고주님의구수해주심을온전히믿어구원과생명으로알곡으로뿌리내려갈수있도록역사하여주옵소서무엇보다성령받고아버지또한성령체험할수있는크신은혜또한도임하여주옵시고그들의마음에선기도와감격에응답받을때에그들이또한하나님을만나는역사가되옵나니그런체험도받게하여주옵소서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세계곳곳에서또한이복음을전합니다방송선교도활발하게진행되게하여주옵시고목자매말씀이또한제설교가전세계아버지많은기독방송들의각나라언어로통역되어져서전해질때마다감동과충만함이되어지고
많은 무수한 영혼들이 이 그 말씀을 기다리며 말씀 안에 생명과 변화 아버지 치료와 응답 축복의 역사들로 영광 돌려나가게 하옵소서. 많은 죄종들이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것이며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제 행복해할 것이며 더 믿음으로 참 믿음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또한 유튜브를 통하여서든 이렇게 인터넷 방송 등 각가지 아버지 매체를 통하여서도 이 복음이 널리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찾는 이들, 선을 찾는 이들, 진정으로 음을 찾는 이들, 내세에 대해 궁금해하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볼 수 있도록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선이 있고 양심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아버지 또한 그들 마음 안에 잠을 찾아 나아가는 이들마다 듣고 보고 알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또한 많은 죄종들과 또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귀를 열고 마음문을 열어 말씀을 듣고 아버지 참가 진 이거 거짓인가 그렇게 구별하고자만 하여도 들어볼 것입니다. 내가 듣고 아버지 그것을 또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마음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말에 어떤 판단과 정죄라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깨우치고 이제 확인해보고자 할 때에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진실하던지요 그 안에서 감동할 것이요 그 안에서 회개 역사가 나타나며 판단하였던 것, 정죄하였던 것, 회방하였던 것 철저히 회개하고 구원과 생명으로 이루며 또 함께 협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기독교를 비롯하여 전세계 많은 죄종들과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이제 아버지가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가르치고 그 뜻 가운데 행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나는 기독교회가 되겠습니다. 성령의 불붙는 역사가 다시 한번 있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지요 그들을 구원으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교회들의 역할이 없나니 주여 이 나라의 기독교뿐 아니라 전세계 많은 교회들을 깨우며 이 복음으로 참 아버지의 뜻을 가르친 바 되어져서 교회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성령의 불같은 역사 사가 다시 한번 아버지 나타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마지막 때 그 뜻과 섭리하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불씨가 되는 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불씨가 되어져서 성령의 불을 붙인 바 되어질 것이 없나니 주여 세계 선교를 이뤄나가는 모든 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주의자님들을 위해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선교를 나갔는지요. 또한 아버지 각 나라에서 일꾼들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교회를 세우 또 리더로서 아버지 주의 종이 없다 할지라도 일꾼들이 이렇게 교회를 잘 일구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맙고 사랑스러운지요. 그들 가운데 응답 은혜와 축복으로만 함께 하시고 성결의 은혜와 능력이 불같은 기도의 능력이 그리하여 보장하시는 권능의 역사가 각 교회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주변을 전도할 것이요 또한 나라에서도 인정받는 교회들로 칭찬받는 교회들로 이루게 하시고 더 활발히 선교하며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모든 교회들과 아버지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감동 충만함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께 바라시며 기뻐하시며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아버지 오 이노리 이타시마스. 아멘. 만민 삼비 104번 오 삼비시마스. 104번 です. 아름다운 아버지 마음이 담겨져 있는 영화 너는 곧 아버지의 말씀과 사랑이 펼쳐지는 것들을 마음 느끼고 아름다운
영광을 얻는다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행복한 성전입니까? 우리는 그곳에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建築のために、正殿移転のために、建築員と教会の財政のために祈ります。主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얼마나 귀하게 여겨하며 거룩하게 또한 여겨야 하며 이 성전 주님이 계신 곳 아버지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우리가 말도 행함도 더 반듯하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구하는 바를 신속히 응답해 주시는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행해 왔습니다. 아버지 그런 성전으로 마음껏 아버지 앞에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드리고 아버지가 그리도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전으로 올려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요 모습이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도 있습니다. 또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하여서 또 사람의 지식이 발달되고 발달되니 이렇게 크고 웅장한 건물들을 곳곳에 잘도 세웁니다. 하오나 아버지 그런 건물에서 사람들은 쾌락을 쫓으며 육을 쫓으며 먹고 마시고 즐기나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건물 아름다운 성전은 많이 부족한 것을 봅니다. 주여 이제 또 이 나라만 보더라도 큰 교회가 성전을 이전하고 또 성전을 지어가는 것을 좋아하기보다는 또 불편해하거나 또 마다하는 이러한 아버지 곳들도 그러한 분위기들도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기뻐하시는 성전이 이렇게 부족해선 되겠는지요.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성전 그런 건물로 우리가 이루어 주어야겠사오니 주를 환영하며 사람들이 유기 좋다고 자신을 자랑하며 쾌락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 그러나 인생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건물 바로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의 기도와 믿음으로 온전히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성전 이전도 형통하게 하시사 이 성전 안에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이며 우리의 상급이 되어지고 또한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 음향하시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하시는 예배요 기도가 충성이 되어질 것이옵나니 주여 이러한 성전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형통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성전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아버지의 권능을 높여드리나이다. 치료받았노라고 응답받았노라고 간증하며 또한 저 사람의 저 성도의 또한 저 권사님의 아버지 저 장로님의 간증을 우리가 들음으로 함께 믿음의 성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 허락하시고 아버지여 영광 홀로 받으 없어서 또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아버지 영화롭게 하는 이러한 권능의 사역들이 전 세계에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성전이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생중에 되어지며 우리의 간증이 전 세계에 전해집니다. 주여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 이제 온라인으로 전 세계가 하나로 어우러지고 있고 TV 방송을 통하여서 어느 곳에서든지 또한 듣고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그와 같은 사명을 이 재단이 감당함에 있어서 크고 넓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 아버지 앞에 올려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런 성전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행복과 기쁨 충만함이 넘칠 것이며 또한 그런 성전 안에서 세계를 이루어 나갈 것이옵나니 형통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온전히 구비되어짐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로 가능하니 마지막 때 세상과 구별되이 아버지 행복함과 기쁨을 느끼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한 세상에서는 우리가 또 선한 얘기를 들을 수 없고 서로 비난하고 또 높아지고자 하는 인생들의 모습 속에 마음도 힘들고 지쳤다 할지라도 성전에 나오면 위로를 받고 주님의 품 아버지의 품을 느끼는 이런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형통케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무수한 영혼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하면 떠난 영혼도 돌아올 것이고 또 많은 영혼을 선한 사람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방주로 주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들을 이루어 드릴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성전 이전이 형통하게 진행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에 접수하소서. 은혜의 선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의인으로 이타시마스. 아멘. 찬양 올리겠습니다. 만민 賛美 178番 です. 178番 です. 권능 사랑의 힘, 권능 변화의 능력. 賛美の後夏の準備のために講師のためにまたキャンプファイヤーのために祈りましょう。祝福と恵み感動があふれるキャンプになるために祈ります。 만민 賛美 131番 です.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크신 권능 이제 닮은 자는 놀란 권능. 아멘 아멘. 세계를 깨게 하소서. 아멘. 끝도 없는 권능 아버지 크신 권능 우선을 깨워나라 맞습니다. 이제 7월달 우리 선에서 어떤 것으로 상상할 수 있을지 사모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으로 펼쳐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역사하소서. 기도를 통해 역사하소서. 사랑을 통해 해결하기 먹여소서. 아버지여 할렐루야. 파워풀을 주가 행복한 즐거운 저의 모두가 되게 하소서.
시험을 남에 기도합니다. 주여! 만민에게 손을 통하여서 마음껏 영광 영광을 받으시고 그건 놀라운 권능 응답 축복 고마움 나리워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하는 모든 기도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한 일꾼들을 위해 기도하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위에도 각자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간구와 필요한 것들로 응답은 혜와 축복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아버지 주최측을 위하여서나 수고하는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이에도 마음도 정성을 다한 기도여 응답 은혜와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창예배 인도하시는 원장님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 속에 함께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도창예배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진정 치료와 응답 축복받을 그릇 준비가 온전히 맞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작정 단열처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막힌 담들이 헐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진정 믿음의 기도여 사랑의 기도여 어느 때보다 더 굵은 기도의 향으로 우리의 아버지의 기도의 향 그 금향유에 가득가득 채워서 아버지 앞에 응답은 혜와 축복을 몽땅마다 내리는 이런 만민하게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작정 단열처럼 크신 은혜로 함께하시고 또한 도창 예배에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응답 축복의 그릇으로 온전히 아버지 구비되어져서 영광 돌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첫날 교육과 은사 집회를 통하여서 진정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믿어드리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뢰하였는가, 그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나아갔던가를 생각해보며 이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고 그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어져서 그 신응답 은혜와 축복으로만 이루게 하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하셨는데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뢰하지 아니하며 염려하며 근심했으니 이 얼마나 민망하고 죄송하던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지 아니하고 불평하고 또한 싸우고 다투며 죄와 가운데 거했으니 이 얼마나 죄송한지요. 이제 온전히 아버지를 믿고 의뢰하며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어져서 입에 하신 응답 은혜와 축복이 마음껏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해 철저히 회개하고 통해 자복할 것을 또 우리의 막힌 담들을 헐며 우리가 멈춰있는 신앙들을 더 발전돼 이룰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번 학의 수련회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이 성결의 능력이 더 신속히 빨라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평상시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아버지 또한 더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길 원하옵나니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 신비에 새겨지며 이해되고 깨우침이 되고 권능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뿐 아니라 아버지 또한 은사집회를 통해서 그 신응답 은혜와 축복으로만 함께 없어서 각색 질병 균들이 또한 연약함이 온전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약함이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불친한 측의 병이 치료 받고 응답받아 영광 돌리게 하시고 지파들을 버리고 휠체어를 버리며 안경을 벗고 아버지 이제는 강건하고 충만하며 마음껏 영광 돌려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중환자들 원자님이 손을 얹으실 때도 성령의 불로 빛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더 신속히 치료 받고 응답받으며 영광 돌려나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여 크신 축복의 응답이 함께하는 학예 수련회로 또한 전국 전세계에서 아버지 전세계 곳곳에서 또한 방송을 통해 양통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청자들을 위해도 그 신응답 은혜와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꼭 몸에 아버지 또한 치료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기도와 간구도 신속히 응답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천국잔치 배설해 주시면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로 폭포수와 같이 나리워 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만민하게 수련의 이 시간이 옵나니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응답과 축복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다하여서 동참하는 성도님들마다 거저가는 이는 한 명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나는 이렇게 치료받고 이렇게 응답받고 이렇게 축복받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노라고 이런 깨우침과 깨달음을 받았노라고 간증이 간증이 넘치는 간증으로 꽃을 피우는 그런 만민하게 수련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날 각 선교의 행사들을 위해도 크신 은혜로 감동으로 함께하시고 모두가 서로 주 안에서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주 안에서 그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장을 갖게 하여 주옵시며 영육간에 강건하고 충만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제 저녁에 있을 캠파이어를 통하여서 크신 영광을 얻어 받으옵소서.
마음껏 주를 높이길 원합니다. 마음껏 주의 영광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감화감동 충만함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정성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의 온몸을 다하여 찬양할 것이 없나니 기뻐 받으옵소서. 그리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아버지 넘치도록 마음껏 그 응답 은혜 축복으로 부어주시옵나니 주 우리도 그것을 바래서가 아니라 찬양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앞에 감동의 찬양 정성을 다한 찬양 마음과 우리의 생명 다한 그런 향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 받으옵소서. 기뻐 받으옵소서. 영광 영광으로 받으옵소서. 캠파를 준비하는 연주팀과 또한 찬양팀과 무용팀과 스태프들 위에도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이 땅의 기름진 모를 갚아주시고 날마다 실력도 더 향상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두가 한 마음 한뜻 되어져서 아름다운 찬양의 향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수고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음향도 또한 단도 아버지 외부 또한 업체에서 이렇게 단이나 음향이나 조명이나 모든 것들을 설치하며 또한 카메라 운영 등을 이루어 나갈 때에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으로 입혀주시옵고 참여한 이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크신 은혜로 감동으로만 나리워 주옵소서. 진정 저렇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료받는가 저렇게 응답받는가 그들이 귀 기울여 듣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시며 이 모든 행사가 은혜 가운데 아버지가 베푸신 크신 은혜와 감동 충만함 가운데만 진행될 것이니 영광으로 받아옵소서. 저 또한 뼈마디 오장이뿐 신경들 세포를까지 강건함으로 해주시옵고 성대도 목소리도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첫날도 첫째날도 마치는 시간까지 아버지가 또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캠파나 아버지 본행사나 또 우리 도창 예배나 준비 찬양이들 있습니다. 연주자들 있습니다. 감동과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또 특송팀과 특송하는 이들 위에도 감독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려나가는 시간이며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캠파이어 때 우리 학생들이 또한 특성으로 영광 돌립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감동과 충만함으로 행복으로 기쁨으로 특성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으로만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수련회 아버지 본행사에는 또 이렇게 워스팀에서 무용으로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 모여서 시간 과 정성을 다해서 또 이렇게 연습하며 이루어나갈 때에 그들에게도 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되는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가 기뻐 받으시고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감동으로만 나르시는 특송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학의 수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에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낄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이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이들이 시청하고 동참하게 하시고 참여한 이들마다 함께 동일하는 애와 감동으로 충만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영광 영광 돌려나가는 감동의 시간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크신 은혜와 능력이요 크신 은총한 애와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한 영광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시고 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온전히 맺혀 드린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영광이 나이다 크신 영광은 애와 축복이 나이다 도우시옵소서. 아버지의 반듯만 안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나나 기다려며 강염을 통하여 아버지 그 놀라운 것으로 마음의 영혼 세를 변화시키고 전 생활을 더 변화시키는 캠프파이어 더 아버지의 말씀과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없는 끝없는 선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꾼들에게 능력 주시고 축복하셔서 모든 삶을 잘 감당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더 뜨겁게 삶에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일꾼들을 더기도 하시며 아버지 캠프파이어 많은 영혼들을 동참케 하시고 차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대의 세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세련을 통하여 마음이 아버지 영적 성장을 이루고 영광 돌리는 귀한 자기들을 되게 하시고 좋은 가정들도 지켜봐야 주옵소서. 하나님 끝없는 성을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우리 이제 숙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의인으로 있다시마스. 아멘. 곰내게 사역 찬양하신 다음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삼비노 아토 소리소리니 그다사타 시메요 하타스 다메니 각슈노 레하이노 다메니 이노리마쇼. 만민 삼비 240번 데스. 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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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비를 살리신 구원의 삼비 이루신 권능의 사역. 아멘. 권능 권능 권능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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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살리신 구원의 섭리 이루신 권능의 사명 만일 헌등을 살리시고 헌등을 용서하십니다 아버지여 진리로 변하시기를 만일 나의 아버지 걷는 찬양에 만일 살리시네 만일 구원하시네 걷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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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민 역사는 권능의 사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며 목자님의 아버지 7년 동안 병든 영혼을 치료하셨고 권능을 역사하시고 권능을 삼아가며 너무나 너무나 말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여튼 살아계신 아버지의 보여주심으로 만민 역사 일어날 빛을 발하라고 하셨나이다. 지금도 아버지 역한 당점을 통하여 권능의 사역을 이루고 있나이다. 아버지 감사를 드린나이다. 각종 예배가 놀라운 사랑은 적 우리를 변화시킨 놀란 아버지의 치를 말씀으로 아버지 말씀으로 심령 거슬을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으로 선포하는 당장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목자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안에 깊이 깊이 깨우쳐서 변화되게 하신바되기도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최정인들에게 능력과 선을 다하신바되기도 하시고 생명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도 하시옵시기로 원하며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꿈능의 역사로 말씀께 역사하죠 없으기는 원하기를 염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가셨나이다. 최정의 사명과 지역장장 구역장의 사명과 최정들의 사명과 아버지며 또한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장로님들 일꾼들 내 집과 모든 사명을 주셨나이다. 어떤 사명도 작은 것이 없습니다. 내 사명을 작다하지 말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며 근신하고 깨워서 죽도록 충성하라 말씀했나이다. 그 중에도 전도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요. 전도에서 영혼들을 구원하기로 원하 아버지 뜨겁게 전도하며 성의 불로 충만함으로 제명처로 아버지가 전도하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든지 전하라 말씀했습니다. 아버지의 칠까지 오던 이 세상에 성결의 복음을 선포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능력과 지를 가신 바 되기도 하시고 곳곳마다 풍의 불길로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할지없으기는 원하 기도하며 내가 하나를 미랄이 되어서 가정의 복음을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직장의 글탄기를 발휘해서 직장을 복음하도 이루 수 있는 제모대가 되며 그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기도와 가들을 감으로 받으신 아버지 기뻐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그의 이름을 아버지에 드립니다. 작정해서 드립니다. 마음의 손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기도를 넘나이다. 사랑과 내가 많으신 아버지 우리 믿음의 주의 온전한 주를 바라고 달려갑나니 우리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특별한 자기 되기도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나라 민족도 지켜보았음 바 되기도 하시고 전 세계 영혼들도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를 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今日も守ってくださった恵みに感謝いたします。この時間祈りを受ける生徒と全世界の視聴者に時空間を超えて親しく安守してください。 今日一日神様の前にふさわしくなかった思いと言葉と行いがあれば悔い改め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主のたっと一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魂この時間精霊に満たされて祈るようにし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すべての祈りと求めを聞いて答えてください。魂に幸いを得ているようにすべての点でも幸いを得 入る時も出ていく時も祝福され、貸してあろうが借りることなく頭となり、できないこともできてできることはもっとできるように祝福してください。父なる神様、この時間、具合の悪いところは精霊の火で焼き尽くして癒してください。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命じる敵である悪魔、サタンをすべての病気、病原菌、患い、世を下がれ。 治らない病気、難病と流行性の病気、癌と、エイズ、白血病、脳卒中、心臓病、肺と胃腸の病気、婦人病、高血圧、低血圧、糖尿、皮膚病や、けど炎症、事故の後遺症、風邪、疲れ、インフルエンザ、甲状腺疾患も完全に癒されよう。小児麻痺、中部関節炎、ヘルニアも完全になり、腰痛、頭痛、神経痛など痛みは消え去れ、 転換性症、うつ病、パニック障害、ノイローゼ、認知症などの精神疾患も下がれ、
心から闇が退いて喜びと平安が望むように、父なる神様、煩いは皆完全にしてください。すべての眩も解けて、歩けない者は歩いて走れ、視力も回復して、よく聞けない耳は聞こえるようになれ、見えないものは見えて、聞こえない耳は聞こえて、口の聞けないものはものを言いなさい。身ごもりの祝福を与えて、折れた骨もつけて、死んだものも生き返り、死んだ神経と細胞が生き返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この夜眠っている間も働かれ、癒して完全にしてください。信じられる信仰を与えて、否定的な思いと疑いの勢力、試練と困難も退けてくださり、家庭も福音化されますように。父なる神様、主を呼び求めて祈れるように、罪を捨てて清められるように強くしてください。この夜も安らかに休めるように、聖霊の炎の壁で天の軍勢と見つかい、主の炎のような御目で家庭、職場、事業の場を守ってくださり、幸せな朝が迎えられますように。明日はもっと嬉しく幸せなことで、父なる神様に栄光を返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父なる神様、感謝いたします。栄光をお受けください。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天に増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き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意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